방향이 맞으면 장기 파야 될 것 같은데, 배에 맞으면? 있어. 네? 개인 훈련이요. 아, 개인 훈련도 해? 네. 오늘도 완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들어가나? 피디님, 저희 격파왕 하면서 주먹했고, 훗날했고, 훗날 속도 격파했고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문제 맞춰보세요. 5초 드릴게요. 네. 5, 4. 아, 잠시만요. 아, 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주먹, 손날, 속도. 발격파? 오~ 맞아요? 오~ 원래 이런 거 맞추면 좀 선물 줘야 돼. 오늘 격파 주인공이 대한민국 뒤차기 격파 탑이라고 합니다. 오~ 지금 이게 나무 송판인데 완전 과자처럼 부서지는데요? 이 친구는 반칙왕입니다. 반칙왕. 아이돌처럼 잘생긴 얼굴 때문에 반칙이고요. 그리고 아주 몸매가 막 헬스 트레이보다 더 좋아서 또 반칙이고. 우리 왈벅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차기로 말하자면은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장파열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가곤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미트를 잡아줬는데 장이 진짜 파열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잡아주는 친구가 등치가 좋은 친구들이 잡아줘야 맞아보시네요? 경지에 올랐다고 할까요? 뒤차기 하면은 바구성 잡으면은 뒤차기에서는 뭐 우승을 한다라는 그런 정확성과 스피드와 그리고 파워와 이 친구를 이기기가 힘들 겁니다. 올해 세계 한마당 대회에서도 뒤차기에게서는 우승을 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격파왕 사모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피지컬이. 그니까요. 네, 사모님, 발 격파왕이라고 들었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018년, 19년, 그리고 2023년 세계 태권도 한마당 뒤차기 우승한 박우성 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그럼 발 격파가 손격파랑 파워가 완전히 다른 거죠? 손이 기관총이면 발은 대포라고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이제 많은 거를 부술 수 있는 그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 제가 옆에서 봤지만 지금까지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세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상의 탈의를 가능하실까요? 아, 운동을 지금 며칠간 안 했는데 부끄럽지만 한번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진짜 대출이야. 우와, 피지컬 100 거기 나오셔야 돼. 미트를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진짜 장난 아니십니다. 계속 힘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모님 발격파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는 몸 말고 발로 격파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몇 장 오늘 격파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10장 격파하려고. 10장 깨면 그래도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11장이 최고 기록입니다. 파워가 어때요? 맞아보셨네요? 완파인 거죠? 네, 10년 먹은 그런 건 없지만 뭔가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게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가운데 맞으니까 부동강이 났다니까요. 이 뒤척이 맞으면 장기 파야 될 것 같은데 배에 맞으면? 깨셨는데 파괴력이 장난 아니던데요? 손이랑 너무 달라요.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 같고, 부상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없는, 스스로가 이제 부끄러울까 봐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몸이 약해지지만 그것도 이제 보완하기 위해 매일 운동하는 걸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지금 발격파 봤는데 진짜 대단하셔요. 저도 발격파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하기 전에 수련을 해야겠죠? 한번 다치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격파 수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힘껏 자세. 아! 방금 잘 잤어요. 조금만 더 안으로. 하! 이 정도면 다섯 장은 그냥 깨질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쳐봐도 될까요? 하!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숨을 못 쉬겠어. 아, 진짜 눈 살살. 하! 진짜 눈 살살. 하! 아, 놀랐다!
싫어. 잡아봐요, 피디님. 잡아볼래요? 다음은 모든 격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타점. 통판의 점이 크면 클수록 맞추긴 쉽지만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 착. 여섯, 착. 여덟, 착. 아홉, 착. 마지막 격파해볼게요. 하나. 아! 오! 아! 오! 갈비뼈 나온 것 같아요. 맞았는데. 네, 제 갈비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한 거죠 지금? 네, 너무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다가 바로 격파까지 스카우트 하고 싶습니다. 저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네, 조금만 지금 두 장 도전하는데 더 많이 깰 수는 있지만 오늘 처음이라서 두 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가운데. 장난 아니다. 진짜 잘하죠. 야, 이제 각박 고수된 것 같은데? 와, 저 진짜. 부채질을 이제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찼을 때보다 더 감동이었습니다. 아, 엄청 정확하게 잘 찼고 장수가 뭐 더 아쉬울 정도로. 그냥 아 됐다 이런 느낌? 하나도 안 아파요. 오히려 손 할 때보다 발이 하나도 안 아팠고 두 장도 쉬웠던 것 같아요. 손날이나 주먹은 많은 장수를 두고 많이 깬 사람이 우세한 방식이 좀 강하다면 뒤차기는 다 깨거나 못 깨거나 완파를 했을 때는 손날 주먹과는 다른 좀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안 따라잡히도록 경쟁하시는 분들에게도 따라잡히지 않게 더 많이 준비해서 문경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도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제의를 받아서 격파를 시작하게 됐는데 격파는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를 느끼는 분야 같습니다. 격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전국에 이 격파 모임들에 이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모임에 가셔서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력 격파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하나! 어 진짜 칼리뷰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연기를 너무 못하시는데. 네, 태권도만 배운다고 연기를 안 배워가지고.